그러면은 유사암 진단비 또 생명보험에서는 손해감이라고 하잖아요. 왜 보험회사가 그토록 생명보험사도 그렇고 손해보험사도 그렇고 계속 축소를 시킬까 그런 의구심은 안 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속 시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일단은 보험회사가 유사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순뇨냐, 제자리암을 축소를 시키는 건 가장 큰 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보험금 지급 파용률이 매우 높고요. 20대, 30대, 40대 특히 여성분들 부동의 1위가 무슨 암이죠? 갑상선암이에요. 이어서 여기 보신 신문기사도 있는데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아서 암 검진 통한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요. 건강검진 전문기관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이하 건협이죠. 지난 18일부터 최근 5년간 건협 16개의 건강검진 진료에서 발견한 암 중에 갑상선암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우리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포함이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암이나 소외감을 축소를 시킨 이유입니다. 딴 거 솔직히 필요 없어요.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건협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2675만 건의 암 검진을 시행했는데요. 그 중에 0.1%인 26,139건이 암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 갑상선암이 7,08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성 환자가 5,000여 건으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가장 많이 걸려서 아무래도 유사암이나 소외감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 전립선암 등이 이를 이었다, 뒤를 이었다. 위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와 중화암등록본부가 발견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신규 암 환자 역시 갑상선암이었고요. 18년도 역시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갑상선암은 매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999년도에 10만 명당 7.3명이 발병했지만 2019년에는 52.3명이 발생하면서 국내 암 중에 가장 높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다행히 여기 밑에 보시면 신문 기사에 다행히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릴 만큼 생존율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진단 기술과 치료의 발달,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5년 생존율은 매년 높아져서 현재 90% 이상 넘는다. 물론 이는 초기 중기의 발견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다. 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조기 발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건협에서 김희호 회장은 암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예방활동은 물론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가 되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조기 암이 발생이 되면 매우 매우 어떻게 보면 생존율이 높다.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조기에 발견되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암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매우 일단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통계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남자랑 여자랑 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위, 폐, 대장, 전립선, 간 요렇게 걸려요. 갑상선암은 거의 10위권 안에도 안 걸리네요. 하지만 여성분들 보면요. 일단 1위가 유방암, 그 2위가 갑상선암이에요. 1위와 2위를 보면은 발생자 수가 근사치라는 겁니다. 거의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유방암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지만 일단 갑상선암은 유사암, 갑기경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매우 매우 많이 걸린다. 하지만 갑상선암 같은 경우나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엣지생명 시그니처에 유사암에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좀 비싸면서 일반암 없이 유사암만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유방암, 그 다음에 악성 뇌종양 이런 부분들이 유사암에 일반암 포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위가 대장, 4위가 위, 폐, 간, 자궁경부 이런 순인데 10위가 자궁체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대, 30대, 40대 부동의 1위가 갑상선암이다.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표로 보면 유방암이 가장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갑상선암. 아까 전에 그 도표로 보고 제가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요. 거의 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명. 근데 여성분들은 유방암이 20%, 갑상선암이 18%, 대장암이 10%, 그리고 위, 폐, 간, 자궁경부가 요런 식으로 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자궁체부와 자궁경부암 합치면 거의 5.9%잖아요. 여기다가 갑상선암까지 포함하면 23%, 그리고 여기다가 유방암까지 생식기암까지 포함하면 거의 4, 50%가 생식기암 아니면은 유사암 갑기경제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0세부터 14세까지는 거의 백혈병. 이게 압도적이죠. 근데 15세에서 34세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1위가 몇 프로죠? 거의 갑상선암이 54%예요. 매우 매우 20, 30대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갑상선암, 유사암, 아니면 소외감이죠. 갑기경제. 그래서 계속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랑 일반암의 50%, 이제 다다음 달에는 일반암의 20%로 축소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상선암이 15세에서 34세에는 갑상선암이 1등, 두 번째는 유방암, 세 번째는 자궁경부, 네 번째는 난소, 다섯 번째는 자궁체부. 어떻게 보면 소외감, 유사암과 아니면은 생식기암, 유방이나 자궁 쪽으로 암이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생식기암이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35세에서 64세에도 보면은 유방암이 독보적으로 1등이죠. 두 번째가 갑상선암. 그래서 여기 갑상선암이 유사암이나 아니면은 저기 소외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건강보험공단의 일단 통계치에 의해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1위에서부터 2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5세에서 64세에는 갑상선암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2위가 유방암, 3위가 자궁경부암이지만 지금 35세 이후에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순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진단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걸 통계치에 의해서 우리 유사암,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각각 최초 1위 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 걸려서 진단비를 받고 나중에 유방암 걸리면 일반암에서 받고 그래서 이런 유사암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는 이번 달,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축소가 되죠. 일반암의 50%, 다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일반암의 20%로 축소가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란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